어? 감히 내 앞길에 쟤를 뿌려? 졸업하기 직전에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장비를 만들어서 사실 적강 공부하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안녕하세요. 극지연구소 강실장입니다. 오늘은 극지연구소 로비 중에서도 남극에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넓은 곳 극지의 하늘을 연구하는 분이랑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극지연구소 박기태 박사님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극지연구소 대기연구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박기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우리 극지연구소 많이 보셨죠? 예, 최근에 좀 몰아서 봤어요. 네, 학습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첫 코너 아시죠? 예, 10글자 소개. 네, 다 그렇죠? 이렇게 예습을 해보셔서 저희 오늘은 박사님이 8글자로 본인을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쩌다 대기 관측 함. 네, 딱 8자. 어우, 애드립 좋으세요. 네. 대기 관측. 그러니까 대기를 하늘을 관측한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숨쉬고 살고 있는 이 하늘에는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있거든요. 뭐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는 작은 입자들도 있어요. 네. 제가 연구하는 거는 이제 대기 중에서 냉각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가스들. 우리 흔히 말하는 온실가스랑 이제 반대되는 네. 얘기인 거예요? 오.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가스 대상 물질은 DMS라는 가스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바다에 살고 있는 식물 플랑크톤이 만들어내는 부산물이고 바다에서 공기 중으로 방출된 다음에 햇빛하고 반응을 해서 작은 입자가 되고 그 입자가 성장을 하고 수증기와 만나면 구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름이 되고 나면은 이제 태양빛을 우주로 반사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온실가스와 반대로 지구를 냉각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표정이세요. 아니요, 저는 너무 쉽게 이해 잘 됐고요. 네. 저 중간에 놓쳤는데. 네. 네. 이게 어렵습니다. 네. 그럼 또 제가 또 약간 압축 요약해서 반대로 설명을 하면, 일단 이제 구름이 많으면 지구 온난화 효과를 줄인다. 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름을 처음에 만드는 거는 이걸 뭉치게 하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를 연구하신다. 극지연구소에 7, 8년 근무하시면서 거의 과학자가 이런 말, 네, 감사합니다. 사실 박사님, 이게 DMS가 진짜로, 야, 지구 기후변화랑 어떻게 보면 반대 효과, 냉각 효과를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잘 안 알려진 이유는 뭐예요? 그 냉각 효과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아서? 굉장히 실장님께서 이제 뼈 아픈 질문을 해 주셨어요. 네. 우선 DMS라는 성분 자체가 농도가 공기 중에 PPT 수준으로 존재해요. 이게 얼마나 적은 양이냐면, 이산화탄소 농도보다 100만 분의 1. 그래서 제가 DMS 연구를 하고 있지만 DMS라는 녀석이 이산화탄소처럼 중요한 기후적인 기능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DMS라는 연구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지구가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구 스스로 너무 뜨거워지면 안 되니까 약간 추워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예. 뭔가 방어 기제를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1972년에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이신 제임스 러블락 박사님 가이아 이론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그 이론이 뭐냐면 생물이 수억 년 동안 진화를 거듭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 이유가 지구가 스스로 기후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DMS라는 성분은 지구가 기후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작은 퍼즐이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꼭 이게 메인 효과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것 자체가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 왜 극지에서 DMS를 하시는 거예요? 우선 이 DMS라는 성분 자체는 식물 플랑크톤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만들어내는 부산물이에요. 극지역 같은 경우에는 극야와 백야가 뚜렷하게 차이가 나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들이 굉장히 집약되어 있는 곳이 극지 바다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중위도라든지 저위도 바다에 비해서 부산물의 발생량이 거의 10배 정도 높은 바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기 관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고 그럼 어쩌다는 왜 어쩌다인 거예요? 사실 고비가 한번 있었어요. 2011년으로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그때 네이처라는 학술지에 한 편의 논문이 나왔어요. 그 논문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DMS라는 성분이 기후적인 기능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논문이 소개가 됐어요. 그것도 네이처라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냉각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거 다 뻥이야. 네이처에서 나온 거죠. 그때부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해야 됐더라고요. DMS 연구 위에 다른 연구를 하던가 아니면 DMS가 정말 구름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됐고, 그 연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병목이었던 부분이 대기 관측 자료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관측이 안 되니까 네. 이게 구름 만들었다라는 증거도 없지 않냐? 네. 무슨 꼭 변호사가 하시는 것 같아요. 막 이 사람이 뭐 죄 지었다는 증거가 없지 않냐? 우리 DMS는 죄가 없어요. 그 박사님의 선택은 아, 좀 영향력이 있어요. 이거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예, 저는 뭐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영향력이 없진 않을 것이다 라는 확고한 생각이 있었고요. 그럼 공기 중에서 이 DMS라는 성분은 어떻게 입자화되고 어떻게 구름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연구를 하고 싶었고, 그때부터 공기 중에 있는 PPT 수준의 그 DMS라는 성분을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는 자동화된 장비를 만드는 일을 시작했었죠. 네이처가 내가 하고 있는 연구에 죄를 뿌렸어. 그거 별로 증거도 없잖아. 뭐 화가 나신 거죠? 그것도 졸업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나 아직 학위도 못 땄는데, 나 학위 따야 되는데. 네, 네, 네. 감히 내 앞길에 죄를 뿌려? 네.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장비를 만들어서? 사실 그때 좀 처참했었어요, 기분이. 그 대학원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일들의 연속인데, 졸업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연구가 발표되셨습니다.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군요, 그때를 네. 생각하면.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점은 최근 10년 사이에 이 DMS라는 성분의 기후적 기능을 부정했던 그 미국의 과학자들도 다시 논문을 발표하면서 DMS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후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연구가 발표되게 됩니다. 그러면 박사님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때 야, 내가 잘 몰랐는데 미안 이렇게. 예,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꾸 DMS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DMS가 정확히 뭔가요, 박사님? 디메틸황, 그러니까 다이메틸 설파이드의 약자이고요. 중간에 황 성분이 하나 있고 양쪽 끝에 메틸 그룹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가스 상태 물질입니다. 괜한 걸 여쭤본 것 같아요. 들어 더 어렵네요. 그냥 네. 두 명씩 이렇게 부를게요. 두 명씩은 DMS 두 명씩. 아, 네. 그럼 이제 이 두 명씩이라는 친구가 생각보다 영양가가 있다 이거를 보시기 네. 위해서 장비를 그렇죠. 직접 만들 네. 었다.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모든 장비를 다 만든 건 아니고요. 우선 그 두 명씩 그 성격 급한 아이를 이제 한 곳에 잘 이렇게 착하지 하는 과도기에서 모아줄 수 있는 전천장치를 제가 그럼 두 명씩 네 명씩 여섯 명씩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게 지었다. 이게 제가 만든 장비다 보니까 고칠 수 있는 사람도 몇 명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장비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매년 북극과 남극을 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네. 박사님이 연구소에서 뭐 한 두세 손가락 안에 꼽힌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다니셨어요? 제가 북극은 지금까지 23번 다녀왔고요. 네. 그리고 남극은 4번, 그리고 아이슬란드에 저희가 새로운 관측기지를 추가했는데 아이슬란드 5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은 극지 출장이 약 한 30번 넘게. 오, 네. 선생님 마일리지는 얼마나 쌓이셨어요? 제가 학생 때 갈 때는 적강공 타다 보니까 마일리지가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다녀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장비를 본인만 고칠 수가 있어서. 네, 아무래도 커스터마이징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 본인만이 그 장비를 다룰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DMS 현장 관측 연구들이 대부분 아주 단기간 연구에 좀 국한되어져 있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만든 장비가 사실 1세대, 2세대를 거쳐 지금 3세대 버전으로 제가 제작을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1년 동안 고장 없이 남극에서 1년 연중 관측이 처음으로 성공했거든요. 세계 최초로?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야, 네. 오늘 막 어쩌다가 시작했는데 아마도 세계 최초로. 야, 박사님도 가만히 보면은 뭔가 막 남들 다 안 해서 내가 하고, 막 네이처에서 깐 거 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강단 있으십니다. 그런 생각을 좀 가끔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후 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난화가 증폭된다라는 증거는 너무 많은데, 지구가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과학적인 깊은 고민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박사님의 뭐 연구적으로의 목표랄까 이런 건 뭐가 될까요? 한 20년쯤 후에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구 온도가 1도 정도 올라가니까 바다에서 식물 플랑크톤들이 DMS라는 물질을 두 배로 더 만들더라. 그리고 두 배로 증가한 DMS가 지구의 온도를 0.5도 정도 낮추더라.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때가 오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숫자는 아무런 의미는 없는 숫자고요. 그런 정확한 숫자들을 제가 짚어낼 수 있는 사람, 과학자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슬슬 마무리, 이제 엔딩을 하려고 하는데,
보셨죠? 예, 봤습니다. 네. 아니, 요새 네. 출연자분들은 다 보시고 오시네요. 네. 저희 그러면 이번엔 또 재미없게 또 극지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럼 저희 두 명씩 하면서 엔딩 해볼 앞에 정면 네.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두 명씩. 지구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이 참 지난 한 몇백 년 동안 굉장히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는데 애교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딱딱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지구님 봐주려다가도 안 봐주실 거 아니에요. 지구님 애교로 봐주세요. 갑자기 화내시는 거 아니에요? 이 자식.